간절히 축원합니다. 안녕. 네. 안녕. 기억이 아니 저 잠깐 둘째 공부고 나중에 받을 때도 찍어 아, 한마디 해주세요. 어찌 건강하게 잘 자라나.
화이팅. 여자가 건강하게 자라 끝났어요. 이 아름답게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서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으로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그런 준영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준영아 사랑해. 네? 준혁이 안 돼. 준혁이한테 한 말 하라고. 예. 준혁아 삼촌이다. 준혁이 부를 맞이해서 이렇게 왔는데 준혁이가 잘 자라서 튼튼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길 바란다. 나중에 또 삼촌이 맛있는 거 사줄게. 안녕. 준혁이한테 한 마디만 해주세요. 네. 아유, 애기 이름을 잘 모르는데 우리 명희 아가씨거든요. 네. 축하드리고 크게 뭐 부러부러 예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엄마 아빠도 한 마디씩 하세요. 준혁아 건강해라. 준혁아 사랑하고 건강하게만 자라 줄 알았지? 안돼! 준혁아 여기 봐. 준혁아 네. 건강하고 멋지고 예쁘고 착하게 자라라. 옆집 유모 나중에 엄마 너무 귀여워. 사장님 때문에 안 되겠다. 생일 축하해. 여기 축하해. 야, 여기 먹어 임마. 얼른 해봐. 얼른 준혁이 생일 축하해. 준혁아 생일 축하해. 아, 그렇지. 사랑해. 옳지. 와, 우리 형나기 진짜 어려운 것도 잘한다. 야야. 와, 너무 잘하네. 진짜 어려운. 어, 진짜 어려운 거야. 뭐야? 해봐. 캐비야, 캐비야, 뭐야? 해줘봐, 해줘봐. 그래. 와, 우리 형나기 너무 잘하네. 그다음에 형나기 또 뭘 잘하나 보자. 혼나가 큰 소리를 해야지. 제... 알잖아 이거. 아빠가 가르쳐준 거. 아빠가 가르쳐준 거. 아빠가 가르쳐준 거? 어. 모르겠어. 김치냉장고에 붙어있는 글씨 이거 뭐야? 김치냉장고? 여기 이거 뭐야? 김치냉장고. 혼나 이거 뭐야? 깃털. 옳지. 나 보지 말고. 이거 뭐야? 야! 보지 마. 나 이 글씨도 똑같은 거야. 옳지. 잘하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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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됐다. 뭐야? 잘 봐. 무슨 글씨랑 똑같은 거야? 나가 너희 중에서 네 이름 찾아봐. 네 이름? 응. 응? 응, 이게 누구야? 형. 아, 이거는 엄마 이름이야. 엄마 이름이 뭐야? 엄마 이름. 아가. 엄마 이름 뭐예요? 호자. 어, 계속 해봐요. 자. 응. 자. 아빠 이름은요? 세자. 응. 종자. 응. 진자. 누나 아빠. 이름은? 진짜? 응, 아빠. 머리가 왠지 머리가 딱딱해졌다. 나 공부. 흔하게 네가 여기다가 엄마 여기다가 연필로 다 뭐 그어놨지? 아니. 핸드폰이 난리더구만. 자, 녹화한 저기 빨간 분 들어왔대. 그러면 이렇게 찍는 중이야?
야, 머리똥 크네. 됐어. 이렇게 있냐? 얘 왜 그래? 졸려서요. 안 해도 돼. 아이 잘 자. 아 여기. 아 여기. 하나 있지 나으시고
야, 아빠 건드리지 마. 이리 와서 줘봐. 혜자 왔다. 토끼야. 야, 아무 풀이나 먹는 줄 알아, 토끼가. 엄마, 나도. 토끼야. 그런 거 안 좋아해. 이게 가시 달린 풀 그런 거 좋아한단 말이야. 뭐 먹어? 아, 토끼 풀 먹는 거 있어. 잘 먹는 거 있는데 여기는 없어 지금. 나 손 놔야지. 왜 뺏어? 유진아, 손 빼라고. 줘야지 뭐. 혜자! 혜자! 혜진 어디 보냐, 저거 뭐. 씨야, 씨, 버려.
됐죠? 어서 가요. 내년에 아빠랑 머리 자르는데. 아, 이럴 줄 알았어. 참겼어요. 바로 와서 바로 머리. 아. 끔찍한 선물에서 나가야 생각해. 너무 기뻐서 그만. 엄마 진짜 아줌마 같구만. 조금밖에 안 다쳤어요. 우리 동안에 했었대요. 지금 빨리 군전으로 함께 가야겠어요. 뭐 아줌마 같아. 예쁘기만 하고만. 감사합니다.
담아 놓지. 박자에다 이렇게? 할아버지! 이건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손을 펴서 참을 좀 한번 해봐. 이렇게 하라고. 찍어! 찍으래. 찍어! 그러지 않아. 찍어라, 내가 좀 다 보이지. 야, 아빠 따로 와봐. 왜? 아빠 너무. 아빠! 따로 와봐, 아빠 따로 와봐. 언니 빨리 가! 어, 누나는? 몰라, 나. 아빠 그래서 다 젖어도 되지? 아. 아, 여기 진짜 크다. 신발은 신는 게, 안 신는 게 낫지? 안 신는 게 낫지. 아니, 우선 텐트 치고, 다 옮기게. 저기 한번 쳐놓고. 텐트만 쳐놓고, 저기서. 할아버지, 빼지, 맨날 온다. 어, 안 돼. 할아버지, 어디 있어? 엄마, 할아버지? 어, 먼저 가셨어. 응. 집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애들한테 글을 못 쓰고. 어, 그 전에 살던 전세로 갔을 때? 이사 벌써 갔나? 아직 안 갔다 오는 거야? 아빠, 이렇게 집 샀다고 그래? 집 못 뒀다고 그랬지. 아빠, 이거 봐. 사람들 가위라 나온 데가 아빠. 나온 사람. 아, 이모님도 사셨대요? 10을 맺었더라. 비싸네, 16평인데. 비싸다. 9,000원이었다. 그럼 마요, 이거 하면. 해수 뒤에, 이제 해수 다시 다 이사 갈 때, 저는 저대로 가고, 그대로 가고. 뭐로 없니? 전에 우리 살던 광명 고궁집에 아니 근데 뭐 산지 어디 간 줄 알아? 산지가 보니까 거기라고? 아니 이모 산지 그 동네래. 이모 산지 그동네. 그 동네니까. 그러니까 희숙씨네 이사 가는 데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그 애들 어떡하냐? 학교 갔다 오면. 그리고 이모님이 옆에 있을 때 마음 품고 다녔지. 근데 많이 컸잖아.
커버거든. 엄마 줘. 햄버거 먹어. 잘한다. 엄마. 진짜 그렇게 던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딱 잡고 그냥 이렇게. 네. 봐봐. 아, 야!
내가 너 거기 물 뿌렸으니까 내가 한 번 해볼게. 여기. 근데 지금부터 우리 이제. 됐다. 이거. 우와 잘 보인다 이거. 페이스 안 보이잖아. 센스 가 이제 생일 축하한다 빨리 노래 불러. 엄마 빨리 불 꺼. 아 불쌍해. Yeah.
내년이라고. 할아버지하고 같이 볼 거야. 그래요. 그냥 같이 해버리자. 네. 내일 뭐 여기서 오늘 아니. 그렇게 먹으면 되지. 나는 양력이기 때문에. 이제 어디 보니? 텔레비 깔아.
기다려. 야, 너 니 거랑 먹어, 임마, 니 거랑. 바꿔줘. 아빠 싸. 조금씩 먹어, 조금씩. 아빠 휴지를 싸서 먹어. 아빠 까줘. 준혁아. 야, 어디 가니? 준혁아, 아저씨 봐, 아저씨. 준혁아, 아저씨. 아저씨, 이놈.